성경시록 159권 성중 14년 10월 12일 신미 9번째 기사 1483년 명성화 19년 주하 찬송 허종을 보내어 상사에게 치제하였는데 그 제문에 이르기를 생각한대 영은 노방에서 나서 중국 조정에 들어가 모시며 온순하고 공손하며 민첩하여 안으로 의형을 살폈고 밤낮으로 게으르지 아니하여 총애를 받았으며 좌우로 당초를 꾸미고 옷에는 주불이 빛났었네. 여러 번 사신의 수레를 타고 와서 고향 나라를 빛나게 하였고 수놓은 비단 옷을 입은 영광에는 여리가 감탄하였네. 동쪽 나라 사람이 무슨 다행으로 밝은 은혜에 젖었는가. 진실로 주선하며 말미암았으니 이번 은혜를 어찌 다 하리오. 법륜의 언령으로 나의 사자를 세우고 또 윤발을 받들고 이미 이르렀으며 일을 마치고 관에 있으면서 이수가 우환이 되었네. 음식은 비록 줄었으나 정신은 오히려 완전함으로 날마다 무난하게 하였더니 장차 편안할 것이라 생각하였었는데 나라에 좋은 의원이 없음을 다만 근심하였으며 돌아갈 기한이 닥쳤는데 아직 웃고 말하지 아니하였네. 비록 병이 중할지라도 충성이 더욱 간절하여 병든 몸으로 길을 떠나서 북궐에 돌아가기를 바라는데 어찌 하늘이 사랑하지 않고서 갑자기 운명하였던가. 저를 가지고 달려왔다가 유삽을 꽂고 돌아갔네. 부엄이 갑자기 이러니 놀라고 슬픔을 어찌 이길 것인가. 초야에서 화를 당하니 부위를 후하게 주지 못하고 길이 또 막혀서 치니 치전하지 못하니 마음의 간절함 어찌 다 말할 것인가. 영이 만일 있거든 밝게 살피기를 바라오 하였다. 성조실록 159권 성중 14년 10월 13일 MCN 첫 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충주판관 김훈이 관노 만중을 함부로 형벌하여 치사한 죄는 유리장 100대와 고신을 다 빼앗고 영구히 사용하지 아니하는데 해당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마땅히 법에 의하여 과단할 것이나 김훈은 바로 김영류의 아들이므로 영구히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없애고 장 100대는 속으로 얻으며 오시는 모두 추탈하고 외방에 부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59권 성중 14년 10월 13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이제 중국 사신의 흉문을 들었으니 상참과 경련을 정지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도승지 이세자가 아뢰기를 본국의 대신이 죽어도 정지하는데 하물며 중국 사신이겠습니까? 정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물며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59권 성중 14년 10월 13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예조에 전지하기를 험차관이 경내에서 죽었으니 애도하는 의식을 배행하지 아니할 수 없다. 부엄을 들은 후 3일 동안 조참, 경련, 조시를 정지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59권 성중 14년 10월 13일 임신 네 번째 기사 의주 조제관인 고양군 신준이 하직하다. 성조실록 159권 성중 14년 10월 13일 임신 다섯 번째 기사 검상 남윤종을 평안도에 보내어 상사의 상제의 일을 검찰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59권 성중 14년 10월 13일 임신 여섯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승지들은 장차 재상이 될 사람들이니 내가 친히 대루원기를 써서 원의 벽에 달아놓고 승지들과 하여금 항상 살펴 보게 하게 하여 격려하는 자료로 삼고자 한다는 승지들이 아뢰기를 승상의 정교가 이에 이르시니 신등은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신등이 비록 불초하나 감히 감격하여 마음을 다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였다. 전교하기를 지난번에 내가 글자를 써서 붙이는 것을 불가하다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제는 또 어떻다고 하는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누가 감히 말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이는 공청에 거는 것이니 더욱 의논하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59권 성종 14년 10월 13일 임신 일곱 번째 기사 사유관 판관 안인지를 요동에 보내어 중국 사신 정동의 보험을 고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59권 성종 14년 10월 14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여접한서 이파등이 상서하기를 신등이 별리진헌의 일을 가지고 우르러 천총을 번거롭게 하였었는데 삼가 상교의 정령함을 봤더니 신등은 항공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진실로 전하께서 지성으로 사대하여 감히 두 마음을 두지 아니함을 아나 다만 생각하건대 별로는 모두 노력의 물건으로 자질구레한 잡동사니인데 애초에 환시와 궁첩의 사사로움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출입에 모두 동화문을 격려함으로 중국 조정에서는 알지 못하는 것이니 실제 진실로 황제의 성덕에 누가 되는 것인데도 전하께서 감히 어기지 못하고 굽혀 순종하는 것은 진실로 신하가 위를 대하는 예가 이와 같이 하지 않을 수 없는 데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전하의 정성은 진실로 지극하나 예불을 거치지 아니하고 올리는 것은 나라의 올바른 바치는 공물은 거의 아닐 듯합니다. 또 처음에 한씨가 말하기를 내가 만약 죽고 정동이 있지 아니하면 비록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도로 가지고 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이를 보면 오히려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형상이 있으니 처음부터 황제의 뜻에서 나오지 아니함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정동이 본국에서 자기를 대접하는 것이 그 뜻에 맞지 아니함을 노여하여 큰 소리 치기를 칙스가 무엇이 어렵겠느냐 하고 곧 한치형으로 하여금 가지고 오게 하라는 칙서가 있었는데 그 말로 그 말에 중국에서 만들고 본국에서 그 말에 본국에서 만들고 본국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한씨의 친족 한 사람으로 하여금 번갈아 공진하게 하라고 하였으니 이것도 한씨가 황제에게 부탁할 이 칙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한씨가 이미 죽고 정동이 또 죽었는데 오히려 한씨의 친족을 보내어 번갈아 올리는 것은 역시 칙서의 본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래로 정동이 성호 사서가 되어 본국을 도리어 헐뜯고 백성을 좀먹고 해침이 끝을 알지 못하는데 전하께서 모두 숨기고 참으시면서 따르시니 정동의 얻는 이가 전보다 백배나 되면 같은 무리가 함께 아는 바입니다. 이제 만약 우리 땅에 없는 물건을 가지고 다른 환자를 인연하여 면제를 얻고자 하면 이 무리가 정동이 이를 얻은 것을 보고는 모두 부러워하며 본받아서 반드시 장유성의 말을 통하여 별다른 교묘한 말을 꾸며서 황제에게 품하기를 국왕이 지성으로 사대하여서 별난을 계속해 올리고자 하는데 동화문에 출입하는 주장이 없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상하 등의 물건은 나지 아니하나 그 나머지는 모두 생산되는 바로서 갖추기 쉬운 물건입니다. 하면 황제가 어찌 외국의 패단이 이의 이름을 알겠습니까? 생각한데 반드시 기뻐하여 말하기를 아무 환자로 주장을 삼아서 출입을 정동과 같게 하라 하면 비록 생산되지 아니하는 물건은 면제될지라도 별헌 안에 생산되는 물건은 반드시 상공의 갑절 이상 대갑절 될 것입니다. 몇해 사이에 부의 저장한 것이 거의 다 하였는데 만약 다시 몇 해를 더 하면 장차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나라를 위하는 데 마땅히 영광 계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하의 성득이 아래에 임하여 몸을 바르게 하고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행동을 법도에 따르시는데 불행히 노관이 있어 그 사이에 허물을 만들어 위로는 황제의 덕을 더럽히고 아래로는 번국의 근심을 낫게 하는 것이 어찌 없으리라고 보증하겠습니까? 그만두게 할 만한 기회가 바로 오늘에 있으니 자세히 연구하고 정밀하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당초 별헌의 단서를 열 적에 본국에서 계속하기 어려움을 알지 못함이 아니었으나 다만 한씨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한씨가 이미 죽었는데 오히려 바꾸지 아니하면 거기 두렵건대 후일에 소하니 이따라 일어나 지기가 강과하여 또 하나의 정동이 생겨서 그 패단이 오늘보다 심함이 있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 일은 황조 100년 동안에 듣지 못한 바이고 우리나라 열성께서 하지 아니하신 바인데 이에 한 부인과 한 환자로 인하여 백성에게 폐를 끼치고 후세에 화를 전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신등은 생각하건대 이제 장유성이 가는 데에는 다만 보통 때의 정조사 부사의 예에 의하여 항공 예물만 받을 뿐이고 다른 환자와 서로 접하지 아니할 것이며 만약 곡청의 무리가 별헌의 일에 말이 미치거든 모른다고 답하면 단연코 다시 물을 이치가 없습니다.
또 명년절이라도 우선 별헌을 정지하여 그 형세를 보면 황제는 만국에서 받드는 바를 향유하고 있으니 다 애당초 외국의 별헌에 유의함이 없는데 어찌 즐겨서 번거롭게 그 오고 오지 않음을 꾸짖겠습니까? 이로 인해 영구히 끊으면 이는 청하지 아니하고는 별헌은 면할 수 있고 하는 바가 없이 큰 폐단을 없앨 수 있는 것이니 어찌 엄망백성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혹시 그때 변론을 바치지 아니한 것은 나무라거든 답하기를 칙서에 이르기를 한시에 친족을 보내어 번갈아 공진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본국에서 이 칙서에 의하여 한시를 통해서 바칠 수 있었는데 이제 한시가 세상을 떠났으니 감히 사사로이 바치지 못한다고 이같이 말하면 황제도 반드시 묻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약 묻거든 마땅히 한시의 글과 정동이 말로서 말하고 또 만약 또 나무라기를 그치지 아니하거든 이유를 갖추어 진청하는 것도 늦지 아니합니다. 처음에 환관으로 인하여 해를 받았는데 또 환관으로 인하여 면하기를 구하면 일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듯하며 또 바른 도리에서 나온 것이 아닐 듯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다시 거듭 생각하소서 하였는데 명하여 의정부의 영도령 이상을 불러서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선 한 명의 심의 윤호, 서거정 한철의 김경광은 의논하기라. 이제 전라에 의하여 별헌은 전하께서 지성으로 사대하는 뜻에서 진실로 마땅합니다. 그러나 칙서에 한시에 친족을 보내어 번갈아 공진하라는 뜻이 있었고 한시가 이르기를 만약 내가 죽고 정동이 있지 아니하면 별헌은 바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으며 정동도 말하기를 한시가 만약 세상을 떠나고 나도 밖에 나가면 반드시 이 같은 별헌은 없을 것이다 하였는데 이제 한시가 죽고 정동도 죽었으므로 이는 바로 별헌을 그만둘 기회입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장유성의 행자에 비록 먼저 환관에게 이를 도모하지 아니하더라도 황제가 반드시 철회함이 있을 것입니다. 황훈이 반드시 진원의 일을 먼저 발설하여 형세가 이 같은 데 이르렀으니 장유성이 본국에서 나지 아니하는 물건을 가지고 면제하기를 청하는 일은 김흥, 강홍 등에게 후일을 번거롭게 베풀어서 도모하지 아니하더라도 큰 해가 없을 듯합니다. 만약 황제가 묻지 아니하고 환관이 말하지 아니하거든 장유순이 환관을 통해서 먼저 면제하기를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윤필상 홍응은 의논하기를 한시의 글이 이미 저와 같고 칙지의 말에도 이르기를 한시의 족친을 보내어 번갈아 바치라고 하였는데 이제 한시가 이미 죽었고 정동도 죽었으니 이는 바로 별헌을 그만둘 때입니다. 바로 그 기회를 잃으면 만세의 패단을 끼쳐서 후회하여도 다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다른 환관에게 뇌물을 주어서 면제하기를 구하면 반드시 면제를 얻지 못하고 도리어 다른 환관에 탐욕하는 마음을 열게 할 것이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또 전하께서는 지성으로 사대하여 극진하게 순종하는 덕의 아름다움은 진실로 틈이 없으나 계속하기 어려운 물건으로서 끊임없는 공부를 응하자면 형세가 능히 행할 수 없습니다. 천자의 명이 비록 중할지라도 한나라의 화가 또 크니 자손만대의 계책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한시가 이미 죽었고 정동이 또 죽었으니 별헌을 바치는 것은 비록 그만두더라도 가할 듯합니다. 다만 일찍이 칙지를 받았고 여러 번 훈사를 받았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정지하면 일이 불손에 가까우며 만약 곡청이 전라에 의하여 물으면 잘못을 책임져야 할 바가 있을 것입니다. 신은 생각하는데 명년 성결사는 이를 알고 안면한 대신이 간략한 수정을 가지고 가서 바치고 형세를 보아 진퇴를 결정하게 할 것입니다. 또 이제 장유성이 나아가면 곡청이 반드시 별헌의 일을 언급할 것인데 또한 이로 인하여 형세를 볼수 있으니 장유성이 돌아온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장유성이 김흥으로 인하여 면제하기를 얻은 것은 좋으나 구구하게 곡청 등 여러 환자에게 번거롭게 청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예조에서 아린 바와 같이 재상의 의논이 모두 옳으나 다만 중국 조정에서 만약 묻기를 칙서에 써있는 말 어찌하여 바치지 아니하느냐고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할 것인가? 아니 정창순과 윤호는 아뢰기를 별려는 일은 김흥에게 말하여 면제를 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광명은 한 명에는 말하기를 김흥이 이미 성상의 정결을 자세히 듣고 갔으니 반드시 발설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심해 서거정 한치려는 의논하기를 별헌을 바치지 아니하되 이제 정조사의 행차에 마냥 묻지 아니하면 먼저 말을 낼수 없습니다. 명령성들의 마당에 간략하게 토산물을 갖추어 보내고 상하당의 물건을 갖추어 보내지 아니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김흥은 비록 말하지 아니하더라도 마땅히 청할 것이며 강욱이 만약 말을 내면 선사는 물품을 주어서 청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별진헌은 한시와 정동으로 인하여 시작되었었다. 이제 한시가 이미 죽고 정동도 죽었는데 통사 장유성을 사신으로 삼아 환관을 인하여 뇌물을 바치고 면제를 구하니 이 의논을 주장한 자가 어찌 부끄러움이 없겠는가 하였다.
승조실록 159권 성종 14년 10월 14일 개요 두 번째 기사 한승무 판연 이극균이 좌절을 올리기를 신은 생각하건대 형옥의 중함은 살인보다 큰 것이 없으므로 옥사의 실정을 살피는 처음에 반드시 검험을 먼저 하는 것인데 사체가 다단하고 실정이 천태만상입니다. 의사의 관리가 검시할 점에 임하여 혹은 그 냄새의 들어옴을 싫어하여 친히 검시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검언하는 체례를 알지 못하거나 혹은 오작이니 말로 보고하는 것에만 의지하고 마니 사정을 바꾸고 어지럽게 하여 사인을 밝게 분별하지 못하며 함께 조사하는 고핵관이 검험의 잘못을 면하지 못하면서 망령되게 실인을 가지고 불법으로 다스려서 승복시키고자 도모합니다. 그 사람은 고신을 견디지 못하여 거짓 꾸미고 속여 자복하여서 죽은 것이 그의 허물이 아닌데도 원통하고 억울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신은 만약 살인한 일의 형상이 명백하고 또 나타난 증거가 있으면 마땅히 살인으로 시행할 것이며 이에 의혹하여 옥사를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단적으로 죽게 한 이유가 자세하지 못하면 살인으로 시행할 수 없으며 조사하는 관원에게 위보하여 자세히 참작하고 모두 물어서 의심스러울 만한 정도의 사유를 갖추어 성상의 제기를 취하여 시행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대저 보통 사람이 싸웠어 혹은 5일 안에 죽거나 혹은 10일 안에 죽으면 그 사이에 병으로 인하여 죽는 자도 없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고는 숨기고 구타로 인하여 치사한 것으로 지목하여 유사의 관리가 고환으로서 보류해 놓고 비록 허협 요회의 치명적 상처가 없을지라도 혹시 몸에 흔적이 있으면 허협 요회를 분변하지 아니하고 또는 미청층흙의 변동하는 물빛깔을 상처로 지적하여 모두 사형에 이르게 하니 성도의 형벌을 신중히 하는 뜻에 매우 어긋납니다. 신이 삼가 살피건대 무원록에 이르기를 시술을 네번 꿰며 모름지기 자세하게 몸소 살펴서 징험하고 여러 번 징험하고 머리 위의 정, 신문, 승침, 좌우의 액각, 태양, 빈문과 목 아래 및 심장 좌우와 양 옆구리 아래 위와 아랫배 좌우와 음낭, 어깨, 뇌후와 좌우 양쪽 갈비는 모두 긴절한 허협 요회의 치명적인 곳에 관계되니 안에 다른 사고가 있을 것을 생각하면 만약 한 곳이라도 상한 흔적이 있거든 요회의 치명적인 곳에 있는가 혹은 치명적인 곳이 아닌가를 모두 곧 오작인으로 하여금 지정하여 소리치게 한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두면 액각의 양쪽 태양열과 뇌두 및 양쪽 옆구리 갈비 뒤쪽을 대단히 쳐서 터지고 깊고 중하게 뼈가 손상되었을 때는 바로 이것이 요해처가 되어서 죽은 것이다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다른 물건이나 머리와 이마, 주먹이나 발이나 단단한 물건으로 때리고 쳐서 손상시킨 흔적은 얼굴빛으로 봐서 지극히 중한 것은 검은 자주빛으로 약간 부었고 다른 문 중한 것은 붉은 자주빛으로 약간 부었으며 그 다음은 붉은 자주빛이고 그또 다음은 청적색이며 그 한도 밖에 손상된 흔적이 생긴 그 빛이 약간 푸르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르기를 상흔이 자주빛 흑암색이며 그 대수를 보고 푼촌을 재어보며 또몇 곳이 모두 치명적인 상처가 될 만한가를 보아서 단지 한 곳의 중한 요해치를 지적하여 허협 요해로 죽게 된 것으로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보면 열 사람이 비록 고환을 세웠을지라도 구타한 상처가 허협 요회의 곳이 아니면 그 범인을 사형에 저촉시켜 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이들로는 명백하게 요회처의 상처를 입힌다는 율문에 의하여 주의를 단정하고 요회처를 상하게 한 것이 아니면 동추하여 고복하고 옥에 오래 머물러 두어 재앙을 부르게 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임금장과 처음 추국한 초사를 가지고 상상께서 스스로 재결하시는 것이었다겠습니까? 신이 명을 받아 외방에 있으면서 외방의 검험하는 척도를 살펴보니 혹은 주척을 쓰고 혹은 용조척을 쓰는데 무원록을 상고하니 모두 법에 맞는 자가 아닙니다. 무원록에 의논한 관측은 모두 옛 주척에 견주어 계산하면 일척육촌에 남는 것이 있으니 이는 고금에 통하여 행하는 척도입니다. 허리가 어긋나도 장단의 표준이 없는 것인데 상처를 헤아리는데 각각 길고 짧음이 있으면 가위 법물이라고 하겠습니까?
마땅히 유사로 하여금 개정하게 하여 여러 도에 나누어 보내 옛 폐단을 고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무원록의 겸회식제에 독약으로 죽은 시체는 은차를 목구멍 속에 넣었다가 조금 뒤에 꺼내어서 그 비녀의 빛깔이 금빛으로 변하면 중독되어 죽었다고 인정한다 하였으나 은의 반은 진짜이고 반은 가짜인 것이 있는데 반은 진짜이고 반은 가짜인 것으로 신언으로서 거짓과 진실을 증음해 정한다면 일이 애매함이 많습니다. 옛사람 일이기를 은의 가짜는 조금만 들어온 기운이 부딪히면 곧그 빛이 변한다 하였으니 모름지기 족색화 은을 써야만 번물이라고 이룰 수 있습니다. 한승무는 오로지 험회를 맡았는데 이 법물은 언차가 없으니 만약 중독한 시신을 만나서 기한에 임할 준비하자면 어찌 이것이 족색 언차이겠습니까? 이것을 써서 증언을 정하면 억울함을 머금고 화는 품은 자가 없겠습니까? 마땅히 해당 관사로 하여금 화언을 써서 차를 만들어 시험하여 책에서 기록하고 봉에서 간직하였다가 오로지 검시에만 쓰게 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했는데 명하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니 홍응이 의논하기를 이제 이극균이 주목을 올린 말을 보건대 살인, 허협 등의 일과 애매하여 펴기 어려운 폐단을 갖추어 논하였으나 대전안에 물어 죄수의 사정이 의심스러운데 가까운 것은 사유를 갖추어 취지하게 하였으니 어찌 시장에 구애되어 진퇴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금험 척도 이런 의심컨대 시장 안에 무슨 자를 쓴다는 그림이 있는지 그렇지 아니하면 이른바 아랜바에 따라서 일정하게 하는 것은 적당하옵니다. 화언으로 시험하는 일은 중의에서는 사인이 진실로 많으므로 하나하나 주의 쓰기가 또한 어렵습니다. 하였는데 그대로 따랐다. 검험은 금시이고 오자기는 사체를 임검할 때 부리는 하인이다. 실의는 살해된 사람의 죽은 원인이고 고하는 남을 상해한 사람에 대하여 맞은 사람의 상처가 나을 때까지 처벌을 보류하는 기한, 보고 기한을 말한다. 이후에는 생명에 관계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동추는 살인사건이 발생한 경우 초검관과 법검관이 합동하여 죄인을 심문하는 것이다. 고복은 죽을 죄에 해당하는 죄인의 오관을 재심하는 것을 말한다. 주척은 자 일종인데 곡척의 6치 6푼을 한자로 잡는데 주로 토지, 도로의 측정과 사격장의 보법 등에 사용하였다. 영조척은 토목공사 때에 사용하던 자이다. 주척의 일첩 9푼 9리에 해당하였다. 족색화언은 순언을 말한다. 선조실록 159권 성종 14년 10월 14일 개요 세 번째 기사 형조의 전교하기라 검시할 때 외방의 관리가 혹은 영조척을 쓰거나 혹은 주척을 쓰거나 하여 장단이 표준이 없으니 일체 무원록에 의하여 관척을 쓰도록 거듭 밝혀서 거행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159권 성종 14년 10월 15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봤다. 성종실록 159권 성종 14년 10월 15일 갑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59권 성종 14년 10월 15일 갑술 세 번째 기사 도승지 이세좌가 아뢰기라. 이제 정조사에 선물을 주는 일은 오로지 부사 장유성에게 맡겨지고 정사 이계선은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청건대 두 사람 명수하여 이계선의 지휘를 품하게 하고 곡청은 정동의 양자인데 정동이 청하여 장유성으로 하여금 북경에 가도록 하였으므로 곡청이 반드시 만나서 더불어 말하기를 요구할 것이니 서로 통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59권 성종 14년 10월 15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상당부문 한 명예가 장을 올려 사직하기를 신은 젊어서부터 근사판 병을 얻어 침구와 복약이 모두 효력이 없었습니다. 이제 나이 70인데 병세가 날마다 더하여 마침내 나을 도리가 없으니 걸 해골하여 얼마 남지 않은 목숨을 마치게 하소서 하였는데 승정원이 명하에 은하지 아니하는 비답을 짓게 하여 어서를 내리기를
공훈은 여러 대에 높았고 제식은 한 시대를 우려쓰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임금을 섬기고 100가지 생각으로 나라를 근심하였다. 의논함을 생각하면 상고함이 있고 언어를 증음하면 반드시 들어맞았다. 원로가 조정에 있으니 나라의 영화 있고 고갱이 힘을 베푸니 임금이 의뢰하였다. 병을 얻은지 비록 오래이나 약을 내린 것이 또한 많았다. 힘써 스스로 조리하고 보양하여 사랑하는 마음에 부응하라 하였다. 건섭은 다리를 절뚝거립니다. 고갱은 팔과 다리, 신뢰할 수 있는 대신을 말한다. 성종실록 159권 성종 14년 10월 15일 갑술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59권 성종 14년 10월 16일 을해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59권 성조 14년 10월 16일 을해는 두 번째 기사 정조사인 지 중추부사 이계송과 부사인 동지 중추부사 장유성이 사조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라 이제 한씨가 이미 죽었고 정동도 이미 죽었으니 사사로이 진언한 물건은 동화문으로 출입하기가 어렵다. 별헌을 감면해 줄 것을 청하는 것 이런 강옥과 김흥에게 말한 것이 가하다. 곡청은 본국 사람이 아니므로 비록 100가지로 말할지라도 유익함이 없을 것이며 금은 토표피 등의 물건은 공공연히 면해줄 것을 요구하여도 가하다. 본토에서 난 물건을 형세를 보고 말을 갖춰서 조금 그 뜻을 볼 따름이며 말로 나타낼 수는 없다. 황제는 부가 사해를 가졌는데 어찌 작은 나라의 사사를 바치는 물건을 가지고 개의하겠는가? 김흥이 이미 우리나라의 폐단을 알고 있으니 만약 사유를 갖추어 아뢰면 다행히 면제할 도리가 있을 것이다. 하자 장유성이 아뢰기를 강옥이 왔을 때 신이 오랫동안 더불어 같이 있었는데 신이 마땅히 성상의 뜻대로 자세히 진술을 하겠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59권 성종 14년 10월 16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이날 눈이 내림으로 인하여 권정례를 써서 표전에 배례하였다. 성조실록 159권 성종 14년 10월 16일 을해 네 번째 기사 영안도관 찰사 이숙희가 사조한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변진의 일은 경이 적당한 때에 따라 처리할 것이니 나는 말할 것이 없다. 하자 이숙희가 아뢰기를 오진의 백성으로 떠돌아다니는 자가 매우 많으니 신이 마땅히 찾아 모아서 아뢰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본도의 백성은 모질고 사나워서 교화하기가 어려우므로 급하게 다스릴 수 없고 너그럽게 어루만지는 것이 가하다. 다만 먼저 주창하여 도망에 흩어진 자는 죄를 다스리지 아니할 수 없다 하였다. 성조실록 159권 성조 14년 10월 16일 을해 다섯 번째 기사 요동사람 동회 양합 고보와 오능 등 남녀 모두 7명이 오랑캐 가운데서 도망쳐왔는데 통사 안인의를 시켜 요동으로 데리고 와서 풀어주게 하였다. 성조실록 159권 성종 14년 10월 16일 을해 여섯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내가 광릉에 친히 제사하고자 하나 하니 교량을 크게 수선하지 말고 걸어서 건너는 것을 면할 수 있도록만 헤아려서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주광이 나아갔다. 참찬관 선근이 아뢰기를 홍문관 관원의 사가 독서는 근래의 흉년으로 인하여 정지하였는데 나이 젊은 문신이 강습을 게을리하니 청카드 회복하소서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59권 성종 14년 10월 17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경전에 나아가 상식하다. 성조실록 159권 성종 14년 10월 19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야인 이시 조 이시합 등 여덟 사람이 사조하니 도승지 이세좌에게 명하여 술을 내려주게 하고 인하여 묻기를 너희 위에서는 남녀의 혼인을 어떤 여식으로 하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남자가 여자의 집에 갑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납채와 납폐의 의식이 있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사위 집에서 먼저 갑주와 공시를 패물로 삼아서 여자 집에 보내고 다음은 금배, 다음은 소두 마리와 말두 마리, 두 필, 다음은 의복과 노비를 보내는데 각각 그 집의 빈부에 인하여 주며 부자는 3, 4년 만에 예식을 이루고 가난한 자는 비록 10년의 오랜 세월이 이르러서도 예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혼인하는 날에 잔치하여 술을 마시는 예식이 있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사위가 가는 날 저녁에 여자 집에서 소를 잡아 잔치하여 술을 마시고 이튿날 사위의 친척을 맞이하여 위로합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같은 형제가 만약 먼저 죽은 이가 있으면 그 아내에게 장가간다고 하는데 그러한가? 하니 이목장합이 말하기를 형의 아내가 만약 얼굴이 아름답고 재물이 많으면 장가갑니다. 하자. 동거 우동이 급히 중지시키며 말하기를 너가 어찌 이런 말을 하느냐? 귀족에게 이런 풍습이 있겠습니까? 이면 다만 종의 무리들의 일일 뿐입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우리 전하께서 너희 위에 사신을 보내고자 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접대하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세 위에서 각각 병마 100명을 내어서 맞이하겠습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우리 전하께서 이제 요새로 너희 위에 보내려고 하는데 그를 아는 자가 있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조선 글자는 비록 알지 못할지라도 몽고글은 아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제사 지내는 예가 있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하늘에 제사하면 전후에 제기하고 소를 잡아 제사하며 또 보름에 칠승에 제사합니다. 그러나 이는 항상 행하는 일이 아니고 만약 병이 있어 기도하게 되면 행할 뿐입니다. 어버이가 죽으면 집에 빈하고 또한 소를 잡아서 제사하며 3일 후에 양지바른 곳은 골라 장사하되 장사하는 날에 평상시에 입던 옷가지를 아울러 매장합니다. 또그 타든 말을 죽여서 그 고기는 버리고 그 가죽을 장사합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어버이가 죽으면 무슨 옷을 입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간혹 죄복을 입습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어버이가 죽는데 고기를 먹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소를 잡아서 제사하기 때문에 할수 없이 먹습니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지난해 너희 위를 토벌하는 것은 본국의 뜻이 아니고 천자의 명을 받아서 부득이하여 한 것이다. 너희들이 이 뜻을 알고 이제 모두 와서 기순하니 전하께서 매우 가생하게 여겨 기뻐하신다. 하니 대답하기를 천자는 하늘과 같은데 하늘의 하는 바를 우리가 어찌 원망하겠습니까? 하였다. 또 묻기를 너희 위에서는 갑옷과 투구를 무슨 물건으로 만드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쇠로 만듭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쇠가 어느 지역에서 나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화라온 지방에서 납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야공이 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많이 있습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너희 위에서는 달자와 서로 통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우리 위에서 열흘 길의 거리에 있어 항상 왕래합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달자에는 인물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번성함이 중국보다 낫습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거처하는 집이 있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수레로 집을 삼고 유둔으로 덮어서 살고 있습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너희들이 요동 병경에 가서 침범할 때 너희들이 몰래 가서 침범하느냐 반드시 추장에게 고하고 하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어찌 추장에게 고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행할 도리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또 묻기를 상시로 추장에게 아련하는 예가 있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매일 아침에 함께 가서 아련하고 그 주의를 듣는 자가 혹 100여 명에 이릅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도둑의 이는 어느 곳에 쓰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만약 문자로 시행할 일이 있으면 씁니다. 하였다. 이날 예물을 하사하고 또 별도로 이목장합, 조이시합, 동거, 우동 세 사람에게는 필단, 겹다포 각각 하나, 필단, 유후천리 각각 하나, 도환구, 홍대채난 각각 하나, 도자 각각 하나, 말 각각 한 필을 하사하고 정광, 동사하다, 왕이라수 이거라무 이 별난개에게는 필단 유철이 각각 하나 도환구 홍대 채난 각각 하나 도자 각각 하나를 하사하며 수종인 조사오에게는 장류 흑면포의 하나 도환구 녹대 채난 하나 도자 하나이며 주아이 도독 토로와 우이 도독 나하에게는 필단 홍요선 유철이 각각 하나 도환구 홍대 채난 각각 하나 도자 각각 하나 마을 각각 한 필을 하사하였다. 성종실록 159권 성종 14년 10월 19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예조의 명하에 글을 만들어 주이 시합에게 주어 건주 좌우이에 보내게 하였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공경이 왕지를 받들어 건주 우이 도둑 나하와 좌위 도둑 토로에게 유시한다. 너희 아비는 선왕 때부터 마음을 기울여 귀순하여 능히 정성을 나타내었고 우리나라의 대우도 융숭하였는데 너희가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 너희가 너희 아비를 이어서 본위의 장이 된지 여러 해가 되었으나 한 번도 소식이 없으니 혹은 반드시 지난해에 토벌하였기 때문에 의심하고 막히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비록 그러하나 지난해 정토는 우리나라의 본의가 아니고 다만 너희 주에서 중국을 침범함으로 인하여 황제가 크게 노하여 토벌하였는데 우리로 하여금 기각의 형세를 만들게 하니 우리나라에서 공경이 치기를 받들고 대의를 헤아려 적은 군사로서 순종하여 도운 것이다. 너희가 일찍이 살피지 아니하고 그릇 우리를 원망하였는데 이제 반역과 순종을 밝게 알고는 번복하여 계책을 받고 친족을 보내어 성심을 바치니 진실로 기쁘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본위에 가서 내 뜻을 유시하고자 하니 너희가 만약 좋다고 하면 뒤에 오는 사람들을 통하여 가부를 통고할 것이다. 또 이제부터 영구히 편히 살 계책을 삼도록 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159권 성종 14년 10월 20일 김이호 첫 번째 기사 진궁이 경복궁에 나아가 두 대비전에 문안하다. 성종실록 159권 성종 14년 10월 20일 김이호 두 번째 기사 우의정 홍응이 와서 아뢰기를 근데 그는 광릉에 배알하시고자 한다 하는데 광릉은 길이 멀고 이제 성상께서 몸이 편찮으시니 청컨대 정지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지난번에 중국 사신이 우리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능히 참배하지 못하였는데 내 병이 심하지 아니하니 가서 참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홍응이 굳이 청하니 전교하기를 우선 정지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159권 성종 14년 10월 21일 경제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봤다. 성조실록 159권 성종 14년 10월 21일 경제인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내가 근래에 기운이 잠옷 순조롭지 못하기 때문에 경련을 정지하니 그것을 경련관에 유시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59권 성종 14년 10월 21일 경진 세 번째 기사 부사가 의주를 떠나서 압록강을 건넜다. 성조실록 159권 성종 14년 10월 21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상사의 영구가 압록강에 도착하자 조재관 신준이 치지하고 의주 목사 헛팟도 전을 베풀어 제사하였다. 성조실록 159권 성종 14년 10월 23일 임오 첫 번째 기사 겸해민서 교수 정효중이 전문을 올려 살해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정효중이 일찍이 대간의 논박을 받아 파직되어 시골로 쫓겨났다가 이에 이르러 복직에 제수되었기 때문에 전문을 올려 살해한 것인데 자기를 쓴 것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스스로 소개하여 승진하기를 바란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159권 성종 14년 10월 24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지중추부사 정문영이 영안도에서 돌아와서 아뢰기를 영안도는 서적이 적으니 청간대 시경, 서경, 중용, 대학의 좋은 책을 보내어 여러 고을에서 가능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정문영이 또 남도 절도사를 없애기를 청하니 명하 영동년 이상과 병경일을 아는 재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59권 성종 14년 10월 25일 갑신 첫 번째 기사 내관 문중선과 주서 최인을 전옥서에 보내어 내관 김처선을 의금부에 보내어 옥중의 모든 일을 살피게 하였다. 김처선. 성조실록 159권 성종 14년 10월 25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정교섭 박사 고 언겸 등이 상서하기를 신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서적을 맡은 임무는 예로부터 중요한 것입니다. 한나라 천록각과 당나라 비서감은 수교를 맡은 곳이므로 그 선임을 중의하였으니 지금의 정교서가 바로 그 전해오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태조가 비로소 내서성을 세워서 서적을 관장하게 하였고 성종이 비서성을 고쳐서 감, 소감, 승, 낭, 정자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문종이 고쳐서 판사를 두었는데 계급이 정삼품이었으며 그 뒤에 전교시로 명칭을 붙였는데 판사 또한 계급이 정삼품이었습니다. 공민왕의 비서감으로 명칭을 고쳤는데 비록 관호와 연혁은 가지 아니하더라도 아무는 오히려 12시의 위에 있었습니다. 우리 태조께서 개국 초에 관제를 개정하여 교서감으로 일컬었는데 판사가 두 사람이고 정삼품이며 감이 두 사람으로 종이 삼품이고 소감이 두 사람으로 종사품이며 또 승낭 저자 교감 정자가 있었습니다. 태종께서 교수관으로 명칭을 받고 교리 한 사람을 더 두어 예문관 성문 성균관과 더불어 아울러 삼관이라고 일컬었으니
어찌 본서의 직책이 가볍지 아니하기 때문에 혹은 성이라 이끌고 혹은 시라 이끌고 혹은 감이라 이끌고 혹은 관이라 이끌으며 계급은 모두 삼품으로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경이 생각하건대 우리 세조 대왕께서 큰 운을 거듭 열어 손익을 짐작하여 삼관의 법을 혁파하고 관을 서로 바꿨으니 이로부터 교서 아문이 비로소 가까워졌습니다. 본조의 관제는 서가 가장 낮은 것이 되니 이를테면 해민서, 액정서, 활인서와 같은 것이 이것입니다. 본수는 수교를 맡고 향축을 맡아 벼슬의 임무가 가볍지 아니하여 이들 작은 사와 미세한 관에 비할 것이 아닌데 그 이름과 실상이 크게 서로 어긋난 듯하니 이것이 신등의 감히 마침내 침묵을 지키지 못하는 바입니다. 또 본수는 이미 성균관, 예문관, 승문원과 더불어 병렬해서 사관이 되었고 다 같이 문신 출신인 곳인데 다른 곳은 모두 삼품 아문이지만 본선은 홀로 종오품 아문이 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조정해서 관을 설치하고 벼슬을 나누어 사관을 함께 두는 뜻이겠습니까? 다행히 이제 대전을 산정하여 만세에 바뀌지 아니하는 법을 세우니 이는 바로 때에 따라 마땅함을 제정하여 적중함에 합하기를 힘쓸 때입니다. 예문관은 삼품 아문인데 직제학은 다른 관으로 겸임하게 하고 본교 이하는 칠품으로 실관을 삼았습니다. 신등 생각하건대 역시 이 예에 의하여 본수를 삼품 아문으로 올려서 다시 교서관이라 이끌고 행수관은 또 다른 관으로 겸임하게 하며 교리 이하는 실관으로 하면 나라에 녹봉의 허비가 없고 크게 사치의 적당함을 얻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전하께서 교화를 숭상하고 문을 높이는 아름다움이 선왕보다 빛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장차 길이 무궁토록 전해질 것입니다. 하니 감교청에 내리도록 명하였다. 성종실록 159권 성종 14년 10월 25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이등량을 자헌대부 동지 중추부사로 변정을 가산대부 경기수군 절도사로 경유공을 가산대부 영안남도 절도사로 삼았다. 성종실록 159권 성종 14년 10월 26일 을 이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대경전에 나아가 상식하였다. 성종실록 159권 성종 14년 10월 26일 을 이후 두 번째 기사 덕원군 이서가 와서 아뢰기를 종친의 혼인의 6살 차이의 법은 적당하지 못하니 이제 대전을 산정하는 데에 참건대 이 법을 씻지 말게 하소서 했는데 명하여 수가 종친에게 의논하게 하니 월산대군 이정이 의논하기를 6살 차이는 혼인을 허락하지 아니한 이 법은 좋다고 이를 만합니다. 만약 이 법이 없으면 비록 보덕이 속에 있는 아이라 하더라도 종실의 집에서 강제로 납폐하게 하면 두집 자녀가의 어리고 큰 차이가 심하여 인정에 합하지 아니하고 천리에 어긋남이 있으니 이 법을 그대로 쓰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음산군 이계와 강양군 이숙은 의논하기를 6살 차이의 법은 비록 좋으나 사람들이 혹시 종실을 꺼리고 싫어하면 반드시 나이를 보태고 줄여서 속일 것이니 차이를 두는 법을 쓰지 않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인데 정의 의논에 따랐다. 성조실록 159권 성조 14년 10월 27일 병술 첫 번째 기사 황해도관찰사 김영유가 와서 아뢰기를 무릇 무거워서 거칠어진 밭에도 부쇄하여 징수하는 것은 농사를 게을리하는 것을 겸비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도는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백성에게 곡식 종자가 없으므로 지난 봄에 경작하지 아니한 밭이 1,500여 결이 있는데 올 가을에 환자를 바치고 또 묵은 밭에 부세를 바치면 백성이 생활할 수 없으니 참건대 그 부세를 면제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이는 농사를 게으리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는 것에 비할 것이 아니므로 부세를 면제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종실록 159권 성종 14년 10월 28일 성의 첫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말하기를 상제는 가볍게 고칠 수 없으나 정의왕후의 상에 처음에는 기년으로 정하였는데 이때 내가 병이 있어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정의왕후께서는 국가가 위태롭고 의심스러울 때 이를 당하여 과인의 몸을 보살펴 도와주셨으니 공덕의 성대함은 당나라 송나라 이래로 비할 이가 없었다. 또 정사에 임하신 지 매우 오래되었으니 여러 신하에게도 어찌 은혜가 없겠는가.
기상 뒤에는 모든 신하가 밖에 있으면 길복을 입고 진연할 때는 전단복을 입으니 또한 사체에 온당하지 못하다. 내가 여러 신하와 더불어 3년상을 행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우후승지 김녀석이 대답하기를 상교가 이에 이르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제는 오래 이에 주위에 실려있기 때문에 그때 이로써 의논을 정한 것입니다. 하고 참정한 선거는 말하기를 상제는 가볍게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상을 기년으로 하는 것은 올해의 주위에 실려 있는데 이제 만약 고치면 후세에 어찌 이를 원용하여 어지럽게 고치는 자가 없겠습니까? 하고 김여석은 말하기를 주상 앞에 진연할 때는 전단복을 입고 밖에 있을 때는 길복으로 바꿔 입으니 이는 진실로 미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게 그것을 의논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59권 성종 14년 10월 28일 전해 두 번째 기사 삭강이 나아가다. 성조실록 159권 성종 14년 10월 29일 무자헌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59권 성종 14년 10월 29일 무자헌 두 번째 기사 대내전 정홍의 사자 청감 등이 사조하였다. 그 답서에 이르기를 그를 받아 편하고 길함을 알아 위로됩니다. 바친 예물은 전하의 아래고 거두어드렸습니다. 명포 200필, 정포 200필을 가지고 저를 창간하는 자금의 보태기에 하고 또 토산물인 백조포 10필, 흑마포 10필, 인삼 35근, 호피 2장, 표피 2장, 남사피 10장, 변화침석 15장, 청밀 15두, 해송자 100근을 돌아가는 사자편에 붙이니 살펴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사자 강계가 창하는 쟁반 3사 나와 한계를 또한 내려 주니 아울러 살피시오 하였다. 청감은 올린 후추 동철의 값이 마음이 차지 아니하여 사양하고 받지 아니함으로 명하여 영도령 이상과 호조 예조에 의논하게 하였더니 호조판서 어세공이 아뢰기를 만약 그 값이라고 말하여 주면 후일에 반드시 예가 될 것이니 청컨대 면포 1100필 정포 3400필을 더 주어 특사라고 일컫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그대로 따르고 명하여 현감에게 말하기를 비록 중국 사신이 와서 주는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다만 값에 준하여 주는데 이제 특별히 더 내려주는 것은 너희 나라가 바야흐로 사찰을 창건하기 때문이며 또한 이웃 나라의 수호를 중하게 하는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159권 성종 14년 10월 29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근사록을 강하다가 성인이 양은 하늘과 같다는 데 이르러 검토관 송질이 아뢰기를 임금의 기량이 너그럽고 큰 뒤에야 사람을 쓰고 가하는 말을 듣는데 막히는 바가 없습니다. 한나라 선제는 명실을 종횡하고 명제는 친히 난관을 때렸으니 이는 모두 기량이 너그럽지 못한 데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였다. 또 강하다가 선거에 이르러 조정의 선거에 만약 사사로운 혐의를 피하여 선거를 자기의 사사로운 은혜로 삼는다면 이것이 바로 사사로운 뜻이다. 한 것에 대하여 동부승지 김종직이 아뢰기를 선거할 때 피혐이 있으면 청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3대 이전에는 있지 아니하였는데 후세에서 인심이 바르지 못함이 많아서 그 혐의를 피하고자 합니다. 요즘 정령통을 승무는 판교로 삼자 조정에서 모두 정령통을 판교로 삼은 것이 매우 적당하다고 했으며 이조에서 또 주아랑인 정석연은 첩형이 되기 때문에 비염해야 한다고 하여 개최할 것을 아뢰었으니 이 같은 일은 미편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법을 세운 것이 이와 같으니 다시 고칠 수 없다 하였다. 시간관 김헌이 말하기를 오로지 법에만 위임하고 사람에게는 위임하지 아니하니 불가함이 없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인심을 다알수 없기 때문에 이 법을 세워서 그 사사로움을 막는 것이다 하였다. 김종직이 또 아뢰기를 무릇 산제일에는 추고 환병 복제 등의 일을 아뢰지 못하지만 경련은 정지하지 아니하고 예그래도 병들고 죽이고 죽고 상한다는 등의 말이 많이 있으니 신은 생각한데 산제일에도 일을 아뢰게 하면 일이 유체됨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종핵은 사물의 본말을 밝힙니다. 명제는 친히 난관을 때렸으니는 한나라 명제가 어떤 일로 노하여 난관 약승을 지팡이로 때렸는데 약승이 도망하여 상해로 들어감으로 더욱 노하여 난관은 나오느라 하니 약승이 말하기를 천자가 사례가 깊고 멀리 내다보아야 하는데 점점점점 인군이 스스로 일어나서 난관을 때렸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자, 이를 용서해 주었다는 고사이다. 선거는 적당한 사람을 골라 참가하는 것이다.
처평은 첩의 오랍이다. 산재 이런 제사야를 지내기에 앞서 제기를 피하여든 제기를 행하던 날이다. 성조실록 159권 성종 14년 10월 29일 무자 네 번째 기사 명하여 의정부 6조 5위 당상관 홍문관 대관을 불러 정희 왕후의 상제를 의논하게 하니 장차손 입하 한틀의 김경광 어세공 어세경 정괄 조익정 이경동이 의논하기를 정희 왕후께서는 인자하시고 착하셔서 세조를 도와 태평시대를 이루었으니 깊은 의심과 호환 언니는 사람들이 살과 뼈를 스며듭니다. 더욱이 성공을 강보해서 기르셨으며 대책을 위한 때를 정하였으니 그 융숭한 공렬은 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승하하시던 날에 온 조정이 비통해 하였으니 누가 3년상을 다하고자 아니하게 하였겠습니까? 다만 생각하건대 임금과 어부의 상은 정해진 제도가 있으니 공덕을 높 고, 낮음과 인정은 후하고 박함으로써 가볍고 중하게 할수 없습니다. 삼가 살피겠는데 얘기 복문에 이르기를 임금의 어머니가 부인이 아니면 여러 신호는 복이 없고 오직 근신과 복종 참승만이 따라서 복을 입는데 오직 임금이 입는 것을 입는다 하였는데 소에 이르기를 임금의 어머니가 적부인이면 여러 신하가 기년을 잇고 적부인이 아니면 임금이 사복을 입기 때문에 여러 신하는 복이 없는 것이다. 근신은 엄씨의 소속이고 복종은 수레를 모으는 자이며 참승은 수레 오른쪽에 있는 자로서 오직 임금이 있는 복을 입는다는 것은 임금이 시복을 입으면 이들도 시복을 입는다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반궁에 이르기를 임금의 어머니와 아내의 상에는 거처와 언어와 음식을 간하게 한다고 하였는데 주에 이르기를 군모와 군처는 비록 모두 소군이지만 모두 자초의 부장기의 복을 입는다. 그러나 언니가 얕기 때문에 그 상에 스스로 몸을 처신하기를 이와 같이 한다고 하였습니다. 올해 이에 주도 이로 인하여 기년의 제도를 정한 것입니다. 대저 예경은 성인이 정한 제도이고 올해 이 주는 선왕이 정한 법인데 이제 만약 왕후의 3년상을 행할 경우에 예문에 의하여 성인이 정한 제도가 아니고 올해 이의 주에 의거하면 선왕의 정한 법이 아니며 역대를 상고해 보아도 의거할 바가 없으니 어찌 공덕이 많고 적은 것과 인정을 후하고 박한 것으로서 가볍게 변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 말하기를 이에는 인정에 인연하여 덜거나 보태는 것이니 박하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후하게 하여 신뢰하는 것이 낫다고 한다면 신전은 군부에게 거정이 진실로 무궁하니 뒤에 오는 상제도 무궁할 것입니다. 하늘처럼 무궁한 어부의 연애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어찌 3년에 거치고 어찌 기년에 거치겠습니까? 기년은 1년이다. 성인이 단정한 까닭도 이와 같은데 어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또 가법은 만세에 전하는 것이며 상례는 더욱 중요한 것인데 이제 만약 옛 제도를 변경하면 후세 자손이 또한 이 예에 의거하여 비록 고비의 상에서라도 인정으로 인하여 낮추고 높일 것이니 법을 허물어뜨리는 패단이 어찌 오늘날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미리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한 명의 윤필상 2급배 윤호는 의논하기를 정희 왕후의 상은 예경에 의거하면 마땅히 기년의 제도에 따를 것이나 예는 인정에 인연하는 것이므로 혹시 권도에 따라 적당하게 변경시키는 때도 있습니다. 정희 왕후는 공덕이 사람들에게 있으므로 다른 여후에 비할 것이 아니니 3년상을 행하여도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였으며 심히 서거정은 의논하기를 정희 왕후의 상에 전하께서 이미 3년의 제도를 행하시니 오나라 신하로서 누가 3년상을 행하고자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다만 성인이 예경을 만들어서 국군은 3년이고 국모는 기년이라 하여 강수의함이 명백하니 이는 만세에 행하여 패단이 없는 것인데 만약 선왕 선후의 공덕의 우열로 인하여 그 복을 올리고 낮춘다면 이는 아들이 아버지를 논하고 신하가 임금을 논하여 올리고 낮추는데 반드시 단정하기 어렵고 처리하기 어려운 때가 있을 것이니 가볍게 예경을 고치는 것은 뒤에 폐단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렇다. 이제 정희 왕후의 상은 앞에서 정한 의논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으며 홍은 허종은 의논하기를 대저 예는 인정의 근본함으로 때에 따라서 덜하거나 보태어 할수 있으며 한 가지를 고집하여 논할 수 없습니다.
예경과 우리나라 오래이의 주에는 내상은 기년이라는 글이 있으나 이는 상리로 논한 것입니다. 임금은 어리고 나라는 의심스러워 국가가 어려운 점을 당하여 여주로서 정사를 창단하는 것은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인데 우리 정의왕후께서는 거룩한 덕으로 성상의 몸을 보호하여 종묘 사직을 편히하였으니 그 아름다운 덕과 아름다운 정사는 이름 지어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모구가 정사를 창단한 것은 이미 비상시에 나온 것이니 그 상제도 보통 예도에 국한할 수 없습니다. 의논하는 자는 공덕의 후박으로서 떳떳한 제도를 변경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묘제에도 조은은 공이 있고 조은은 덕이 있으며 문세 실, 무세 실은 백년이 되더라도 옮겨지지 아니하는 것이 있으니 자손이 조종에게 어찌 공덕을 논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정희왕후의 상제를 3년으로 시행하여도 해로울 것은 없습니다. 하고 이맹현, 이칙, 이세필, 이은, 윤겸은 의논하기를 대저 부모의 상제는 본래 등급이 있으니 선왕이 예를 제정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이루어진 것과 같아서 만세토록 바꾸지 못하는 떳떳한 법입니다. 또 올해의 주는 조종께서 정한 바인데 공덕이 있고 없는 것으로서 더하고 덜라 들어서 변경할 수 없으니 일체 예문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김자정, 이유, 박안성은 의논하기를 예기에 임금의 어머니와 임금의 아내는 좌최 부장기의 복을 입는다고 하였고 올해 이에는 내상의 좌최 기년인데 13개를 연제 후에는 길복을 입는다고 하였습니다. 대저 예라는 것은 인정으로 인연하여 제도를 정하여 천하 만세에 바뀌지 아니하는 떳떳한 법을 삼는 것인데 올해 이는 우리 세종대왕께서 옛 제도로 널리 상고하여 변경시킬 수 없는 법을 정한 것입니다. 선왕이 제정한 예가 이미 저와 같고 조정께서 이룩한 법이 또한 이와 같은데 어찌 공덕이 있고 없음으로써 더하고 덜하겠습니까? 이제 정의왕께서 공덕이 비록 높을지라도 상제를 어찌 대왕과 더불어 갖게 할수 있겠습니까? 예전 송나라 고황후, 조황후, 향황후, 맹황후도 모두 수렴의 청정 하여 어진 덕을 일컬었는데 당시에 여러 신하가 상복을 더하였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지성으로 추모하여 무릇 송종의 대사에 그 지극함을 쓰지 아니한 바가 없었고 상복을 입는데 이르러서는 반드시 등급을 더하고 자 하시니 여러 신하들이 어찌 전하의 정성과 왕후의 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년복에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공덕으로서 상을 의논함은 정에 미안하고 왕후를 대왕에 견주는 것은 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이른바 선왕이 제정한 예법은 지나치게 할 수도 없고 또한 감히 미치지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고 노건필, 김질, 곽은, 양승경은 의논하기를 신하와 아들이 임금과 어부의 상에 정은 비록 닿을 수 없으나 이 예의에 정한 제도가 있으므로 지나쳐도 옳지 못하고 미치지 못하여도 옳지 못합니다. 예기를 상고하건대 임금의 어머니와 임금의 아내는 모두 좌체 기년을 입는다고 하였으니 이는 성인이 인정에 맞춰 그를 만들어 만세의 뜻하다는 법으로 삼은 것입니다. 정희왕께서 성궁을 보호하시고 서정을 참결하였으므로 공덕의 상대함을 종사가 힘입었으니 신자가 비록 3년복을 입더라도 그 정의에는 진실로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은 내외의 문변이 있고 예는 융수의 구분이 있는데 참으로 한때의 정에 따라 예로서 조절하지 아니하고 한갓 공덕과 은혜의 많고 지금으로서 경중을 둔다면 이는 아들이 그 어비에 대해 의논할 수 있고 신하가 그 임금에 대해 의논할 수 있는 것이니 성인이 예를 제정한 본의가 아닙니다. 또 성인이 부모의 상을 제정하되 참체 좌체의 구별이 있는 것은 진실로 하늘에는 두 개의 해가 없고 나라에는 두 임금이 없으며 가정에는 두 주인이 없어 한 사람이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이제 왕의 공덕이 높다는 것으로 대왕과 같이하여 등급의 차별이 없다면 대의에 미안함이 있습니다. 하고 박계성, 안진생은 의논하기를 얘기를 상고하건대 임금의 어머니와 임금의 아내는 좌초의 부장기의 복을 입는다고 하였습니다. 옛 성현이 인정을 참작하여 제도를 정한 것인데 지나칠 수도 없고 미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 공덕의 경중과 언에 있고 없음으로써 높이고 낮추는 것이 있다면 이는 신하와 아들이 임금과 아버지에 대해 의논하는 것이니 행할 수 없는 듯합니다. 하물며 군신들이 기년 후에 길복을 입는데 권로에서 천단복을 입는 것은 한때의 권제이며 옛 법은 아닙니다. 신등은 삼가 원하건대 일체 예문에 따라 소사했으며 성건 김은 민사건 안윤손 박문관 송질 이균 김수동 이거 황계옥 성희정 민보 이건 의논하기를
삼가 상고하 근데 얘기의 소위에 이르기를 임금이 어머니와 임금의 아내는 비록 모두 소군일지라도 모두 자취의 부장기를 입는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임금의 어머니가 적부인이면 여러 신하가 기년복을 입는다고 하였습니다. 신행이 거기 생각하건대 상기는 선왕이 인정을 참작하여 적중한 제도를 세우고 조절하여 천하 호세로 하여금 감히 넘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자기의 정으로서 더하거나 줄이는 바가 있지 아니하였으니 자하 민자건이 아들이 되었어도 감히 지나치게 하지 못하고 감히 미치지 않게 하지 못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공덕으로서 경종을 두지 아니하여 문왕, 무왕, 유왕, 여왕이 임금이 되었어도 보태거나 줄이지 못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제 정인왕후의 공덕이 비록 성할지라도 왕으로서 대왕의 제도를 따르는 것은 잘못입니다. 만약 공덕이 성한 왕으로 위하여 상복을 대왕의 제도와 같이 입으면 공덕이 성한 임금을 위해서는 무슨 복을 입어야 마땅하겠습니까? 한번 그 단서를 열면 후세의 임금이 장차 이르기를 아무 왕후는 아무 공덕이 있다 하고 반드시 그 제도를 더하고자 할 것이며 아 마침내 정을 따라 예를 폐하는데 이르러 선왕의 제도를 변경시키고 어지럽게 한 뒤에야 말 것이니 어찌 공과 덕으로서 만세에 통용한 상대를 가볍게 꾸질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슬퍼하고 사모하심이 지극한 정성에서 나와서 진실로 성상의 마음에 참아하지 못하는 바가 있으나 예로서 정을 억제하여 선왕의 중용의 도의에 합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재상의 연호는 비록 이와 같더라도 나는 생각하건대 정희왕후는 임금이 어리고 나라가 의심스러울 때를 당하여 꾀를 내어 계책을 결단하여 종사를 편히하였으니 그 공이 매우 크다. 비록 상대가 예경에 실려 있어 줄이거나 보탤 수 없다고 할지라도 공이 있는 자는 조로하고 덕이 있는 자는 종으로 하였으니 어찌 공덕을 의논할 것이 없겠는가? 왕후의 공덕이 지극히 중대한데 재상들을 어찌 3년의 제도로 따르고자 하지 아니하는가? 또 방지가 들어가서 대통을 이으면 그 친부모를 위해서는 복이 없으니 이것은 바로 형편에 따라 중도를 쓰는 방법이다. 지금도 형편에 따라 3년상을 해가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정장손과 이파가 아뢰기를 상대는 세토로 바꾸지 못하는 정한 예인데 공덕이 높고 낮음으로도 더하고 줄일 수 없습니다. 만약 공덕을 논한다면 가령 공덕이 없는 임금은 상제도 줄일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으면 신하로서 임금의 공덕을 의논하고 자식으로서 어버이의 공덕을 의논할 것이니 만류의 폐단을 구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데 정교하기를. 임금이 홍안 반드시 시호를 세우는데 어찌 신자가 군부를 의논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정희왕후의 공덕은 지극히 중하니 한 명의 홍웅의 의논을 따라서 3년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성인이 예를 제정하여 내외의 사항에 본래 높고 낮음이 있어 사사로운 뜻으로서 문란하게 할수 없게 하였는데 조공 종덕이 말이 여기에 무슨 관계가 있어 부의하여 말했던 것인가? 심하다. 홍응이 전례를 강구하지 못하며 후세의 왕후 집안의 세력이 확대될 조짐을 홍응이 반드시 열지 아니하였다고는 못할 것이다. 이때 우찬성 허종은 의논이 홍과 같았었다가 홍문관의 소를 보고 망의한 자시라 말하기를 내가 지나쳤다 하고는 즉시 상소하여 스스로 탄핵하니 듣는 자가 그 넓은 도량에 탄복하였다. 세상에는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기를 좋아하여 비록 그 잘못을 알더라도 남을 이기를 힘써서 나라의 일을 그르치는 자가 많은데 허종은 인신의 본보기가 될 만하다고 하였다. 자최 부장기는 삼배로 지은 아래 옷단을 접어 꿰맨 상복을 입고 상장을 짚지 않고 한동안만 입는 복을 말한다. 송종은 장사에 관한 온갖 일이다. 참치는 오복의 하나인데 거친 삼베로 짓는데 아랫단을 꿰매지 않은 상복을 말한다. 천단복은 제사 때 입는 엷은 옥색의 옷이다. 권제는 임시 사정에 의한 제도이다.